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 최근 크게 늘고 있는데요. 외국 사이트에서 물품을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아 이 직구를 대행해 주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돈만 떼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한동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인터넷 물품 거래 카페에 올라온 신발 사진입니다. 해외 직구로 산 것을 다시 싸게 판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물건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입금을 하면은 지금 현재 프랑스 무슨 백화점 오픈 시간이다. 저희가 가서 바잉을 하겠다. 34살 조모 씨는 직구를 대행해주겠다며 상습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해자 60여 명에게 1,100만 원을 받아놓곤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날렸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고소를 취하해주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또 사기를 치려 했습니다. 이런 해외 직구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판매자의 계좌나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인 더치트나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과거에 사기 신고가 접수됐는지 알수 있습니다.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물건을 받을 때까지 제3자가 돈을 보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싼 물건은 한 번쯤 의심해보고 직구 송장이나 신분증도 가짜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 운영자나 전화통화나 연락을 통하여 이런 물품이 판매가 진행 중인지를 확인하시고 피해가 발생하셨다면 지급정지 요청을 즉시 하시고 해외 직구 1조 원 시대. 어수룩한 고객, 이른바 호객님이 되지 않으려다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